전원 측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전원 측 변호사입니다. 지난 금요일 남성인대 대표 성재기 씨가 마포대교에서 한강에 투신했습니다. 성재기 씨는 우리 사회가 여성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외쳐왔는데요. 그는 1억 원의 후원을 기대하며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불어난 한강물로 인해 살아나오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생명을 건 이런 퍼포먼스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런 의외의 죽음을 마주치면서 우리 모두가 공범이라는 심한 자책감에 빠집니다. 우리 모두가 좀 더 자극적인 무언가를 기다린 건 아닌지, 무엇보다도 생명의 존엄함을 잊은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투신 현장에는 공영방송 KBS 카메라까지 있었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출발 새 아침 순서입니다. 6.1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오늘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북한 측의 마지막 회담을 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측이 재발 방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입장을 들어봅니다. 지난 토요일 27일은 6.25 전쟁 정전 60주년이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소위 전승일 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였죠. 이후에서 전문가로부터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 듣습니다. 어제 열린 축구 한일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쉽게도 패배했습니다. 이후에서 명지대 신문선 교수로부터 어제 경기 내용과 홍보호인 미래에 대한 의견 듣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정치를 붙여가는 정치 포커스를 마련합니다. 전임책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봅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정원 박사 시드디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개성공단 마지막 회담을 제의했죠? 네, 6.1제 통일부 장관이 어저께 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차하면 폐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논의할 회담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식 제안은 오늘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적인 문제하고 별개로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내일 5개,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5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승인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미국 정부 차원이 아니고 이 지미 카르 전 대통령이 이 북한에 간다는데 이 미국 정부가 사실상 승인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자유아시아 방송이 그 보도한 내용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곧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시민권자 케네스베, 우리 이름으로 배준호 씨죠. 이에 석방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미국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가 서울을 거쳐서 평양을 방문 중이라 그럽니다.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할 경우에 일단 공식적으로는 개인 자격의 방문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그러니까 케네스베시 문제 협상하는 것이 우선이긴 한데, 예, 그러나 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하고 면담 가능성도 지금 없지 않아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방북했을 때는 그 김영남도 만나고 김정일도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있겠죠. 이 여야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재결정에 합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 국조특위 간사들이 회동을 했습니다. 정상화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오늘 전체 회의를 연답니다. 그래서 기관 보고 청문회 일정 이런 것을 의결을 하고 여야가 합의한 증인 참고인도 채택하기로 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그 다음 달 5일 국정원의 기관 보고를 받기로 했고 7, 8일 이틀 동안 증인 참고인 상대로 청문회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쟁점이 된 국정원 기관 보고 공개 여부는 그 전반부
부분은 공개를 하고 좀 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기관 보고라든가 질의 이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을 한다 그럽니다. 예. 증인 부분도 상당수 의견 접근을 했고 그 오늘 오전 11시에 일괄 타결을 한다고 하네요. 예. 사건 소식 알아보죠. 이 CJ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국세청장, 예, 전 국세청장이죠. 까지 예. 조사가 이루어진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그 허병익 전 그 국세청 차장 상대로 해서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이 과정에서 허전 차장이 정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 관계 사실관계 확인차 이 전 청장을 상대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속에서 검찰은 이재현 회장에 대한 수사에서 CJ그룹이 2007년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인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급을 지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누군지 약간 좀 짐작은 가시죠. 하여간 예. 이 점점 수사가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미 뭐 많은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 CJ그룹 같은 경우 전 정권의 그 몇몇 핵심 인사들을 조사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네. 예, 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내년에 추가 인하하기로 했죠. 네. 2013년 세법 개정안 그 내용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율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고 내년에는 또 추가 인하를 검토한다 그럽니다. 다만 이제 근로소득자 조세 저항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 일몰이 내년에 돌아오는데 그 시한은 연장을 하기로 했다 그래요. 이 신용카드와 관련한 소득공제가 1,500만 근로자 가운데서 670만 명에게 지금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제도고 연간 공제액이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예, 결국은 세금을 더 거둔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군산 여성 실종 사건 수사에 진척이 있습니까? 아, 별로 없습니다. 예. 지난 24일에 그 전북 군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을 만나러 나갔던 이모 씨 아직 지금 발견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유력한 용의자 군산경찰서 소속 정모 경사입니다. 지난 26일 오후 군산 대하 버스터미널에서 모습을 감추고 난 뒤에 지금 아직 발견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고 군산경찰서 측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산경찰서장이 지금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까지 한 상태인데 빨리 잡아야 되겠네요. 예, 단순한 불륜관계인지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예, 저도 궁금하군요. 앞으로 사소한 교통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재는 이 사고 부상이 좀 가볍거나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합의하면 경찰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상황이죠.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인적 피해가 가볍더라도 경찰에 사고 증명서를 첨부해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뭐 이유는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고 관련 보험 사기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그 이유긴 합니다. 그런데 뭐 경찰 쪽으로서는 이른바 스티커, 그러니까 벌금 수입을 늘릴 수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긴 한데 이 사고 당사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 번거로움이 좀 늘어나는 쪽이어서 그런 지적이 좀 없지 않습니다. 예,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범칙금 수입. 이걸 더 늘리기 위한 방안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장마가 길어지면서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면서요. 네. 최근에 이 장보러 안 가셨죠. 근데 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우선 그 적상추 가격이 100g당 1,623원이었는데 지난 26일 소매 가격 기준으로 2주 전에 비해서 119%나 뛰었고요. 시금치도 뭐 87% 가량 올랐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태가 장마가 길어지면서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것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통일부 6일째 장관이 오늘 판문점 연락체인들을 통해서 북측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마지막 남북당북 간 회담을 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죠. 우리 정부의 제의에 북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내용을 지켜봤을까요? 유창근 개성공단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 대변인님.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현재까지 결렬된 상황인데요. 이 입주기업들이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 지금 뭐 기업들은 상당히 그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 4개월 정도 영업활동을 전혀 못하다가 아, 이런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계 상황에서 아주 암담하게 지금 그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이 남북 간에 결국 그 재발 방지를 그 요구하고 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6차 이 실무 협상까지 계속 결렬이 되고 있는데 이 입주 기업들 입장에서 솔직히 우리 정부 입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이제 북쪽에서 이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예. 아, 북쪽이 어떤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6차 회담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을 다 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상당히 여태까지 한 600여 회 남북 그 회담이 있었는데 그 어떤 상황보다도 상당한 그 아, 북쪽이 그 사과를 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받아들이고. 예.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도 이제 이거를 용서하고 좀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그 북한의 재발 방지가 필요한데 어떤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 북쪽은 지금 명확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표현을 조금 그 드러난 것이 남북 같이 그 재발 방지를 하자. 예. 하는 이제 우리 언론이나 근데 우리 언론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북쪽이 계속 그 제의하는 것은 뭔가니까 남쪽 언론이 아, 그런 걸 안 하도록 정부가 좀 어떻게 해달라 이런 예.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도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 자존심을 걸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렇죠, 예예. 예. 예, 우리 정부가 언론을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북쪽이 우리 정부의 그런 상황을 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 혹시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은 없습니까? 아, 기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철수라는 거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한강 정상화만을 예. 아, 요청했는데 이제 사느냐 죽느냐 한계 상황까지는 와 있지만 기업이 철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모든 걸 포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어제 6일째 장관이 그 내놓은 발언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건 뭐 이제 최후 통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북쪽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 저희들은 지금 마지막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걸리고 있습니다. 예. 그 결국 그 말씀하신 대로 중대 결단하겠다. 이건 공단 폐쇄로 보이는데요. 뭐 입주 기업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입주 기업들이 폐쇄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 그 중대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좀 유감스러운 것은 개성공단에서 이 정도면 되느냐라는 걸 저희한테 한번 그 저희가 투자자고 예. 저희가 주인인데 저희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북쪽이 나왔는데 기업들은 이 정도 상황이면 거기서 괜찮겠냐 아니면 어렵냐 이런 걸 좀 확인을 하면서 물론 이제 정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지만 아, 기업들이 지금 당장 이거를 뭐 받아들이고 말고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어요. 예. 그 정부가 아직도 그 기업, 기업 업주들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아, 기업들한테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표명은 안 해주고 다만 어제 저녁에 저 장관께서 이제 그 발표에 대해서 배경 설명은 있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을 때 입주 기업들이 피해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 뭐, 그, 입주기업들은 이제 거의 이제 그 도산의 상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아, 이제 그,
사망보험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망보험금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멍해지네요. 입주기업들의 그 보상 시스템이 남북경협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예, 근데 그걸 제가 살펴보니까 천재지변이나 전쟁 발발의 경우에 30억에서 50억 정도 보상받을 수가 있는데 네. 예, 우리가 먼저 실수를 하면 보험을 적용받기 어렵다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와 이 점을 전혀 조율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경영 활동이 나빠져서 철수했을 때는 그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우발 상황에 대해서 기업들이 불가항력일 때 예. 그때에 적용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조치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결국 기업들이 먼저 철수를 표명은 할 수가 그 없게 되어 있군요. 예, 예. 예. 근데 올해 남북경협기금이 1조 8,250억인데 네네. 기금 운용 그 기금의 운용 관리 규정 8조를 보니까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정 기간 사업이 정지돼서 손실을 발생하면 그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손실보상에 대해서 잘만 조율을 하면 기업들의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 달에 그 대통령께서 직접 약속을 했습니다. 예. 아, 우리 그 경협기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북쪽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지 않냐. 예. 그럼 그걸 갖다가 충분히 기업들이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 예. 라고 4월 달에 우리 기업들은 반드시 그 지원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기업들한테 그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지금 느끼면서 호소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 실무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비대위 임원들과 기업 대표들이 대책회의를 열었다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그 생존에 대한 문제가 이제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절박하니까 예. 이것이 더 벌써 한 120여일 가까이 돼가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기업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다. 뭔가 이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그 메시지를 지금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비대위가 지난 토요일에 통일부 김남식 차관 만나서 설비 증금 인력의 방법과 체류를 요청했죠. 예예. 예, 그 외에 뭐 어떤 것을 요구했습니까? 아, 저희가 이제 그 가장 크게 요청을 한 것은 그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해서 일괄되게 저희가 촉구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피해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조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협보험이 아직 지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예. 이게 하루라도 빨리 지급돼야 기업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 통일부 측에서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아, 통일부 쪽에서 뭐 상당히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 예.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만약에 북한이 이번 마지막 그 통일부 제안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된 답변이 없으면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할 예정이죠? 이제는 그 생사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내일 예. 아, 전 기업과 이제 뭐 입주 기업 주재원들 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어떤 선택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입장 표명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개성공단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유창근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2부에서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윤 교수를 연결해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마지막 실무협상 제2배경과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심 1부 함께 하시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심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 45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유보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출발사심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만 해도 가시거리가 600m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속도를 조금 줄이고 전조등이나 안개등 켜고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일찍부터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44분 이상 소요되고 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도 천호대교에서 청담대교,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답답한 흐름인데요. 이 구간 5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고 노들길 역시 한강대교 쪽으로 양화대교 이전부터 쭉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들
현실 상황을 보면 청담대교와 영동대교, 성수대교가 각각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성산대교와 한강대교는 반대로 강남에서 강북쪽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난 토요일 27일은 정전된 지 60주년 된 날입니다. 문자 그대로 전쟁이 끝난 종전이 아니라 휴전, 즉 정전입니다. 북한은 그날 대대적인 전승일 행사란 걸 펼쳤습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처음으로 정전 기념식에 참석했죠. 한편 우리 정부는 오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북측의 마지막 회담을 제의하기로 했습니다. 6.1제 통일부 장관은 마지막 회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측이 재발 방지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는데요. 공단 폐쇄로 보입니다. 남북관계 어떤 상황이고 개성공단은 어떻게 될까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인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남북회담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이 정부가 오늘 판문점 채널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회담을 북측에 제의했는데요. 그 네.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6.1제 장관의 그 최후통첩성 그런 제안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결국 그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책임 인정, 재발 방지 약속을 북한에 마지막으로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개성공단 신뢰담이 6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사실 성과가 나온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예. 이런 차원에서 정부로서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랄지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다 이런 차원에서 빨리 그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회담을 하자 이런 측면을 하나 강조한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은 개성공단이 폐쇄로 갈 경우에 명분 차원에서 우리는 회담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지만 북한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쪽으로 우리의 어떤 명분을 쌓는 이런 차원에서의 회담 제안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명분 차원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재발 방지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박 대통령도 네. 수차에 그쳐서 이 그런 의사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8월 달에 을지포구스레인저 훈련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냥 개성공단을 재가동해보았자 또다시 네. 이제 북한 측에서 또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이제 그 우리 측은 우려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8월에 지금 이제 뭐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 뭐 이게 지금 이제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 북측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적극적인 그 대화 그리고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데 적극적으로 그 호응할 것이다 이럴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정부로서는 북측의 회담 제안을 함으로써 뭔가 북측이 그 대화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장 뭐 상황이 개선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로서는 북측의 대화를 제기함으로써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 노력은 보인다. 이런 모습을 또 우리 정부가 그 국제사회나 내외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뭐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우리 정부가 이번에 그 6.1제 장관의 제안을 보면 우리 정부도 기존의 입장을 사실 바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북측이 여기에 그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도 바꾼 게 없으니까 북측이 먼저 태도를 바꿀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네네. 예, 문제는 그 북한 측도 이 회담 결렬을 이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 판문점 이 채널을 통해서 제의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 그 지난번에 6차 실무회담에서 보면 상당히 강경하게 그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6.17 장관의 그런 제안을 바로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북측으로서도 대화를 포기한다 이런 인상을 국제사회에 준다는 것은 북한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역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측에 대해서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남측이 뭐 적극적으로 그것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면 7차 회담을 하겠다 또는 7차 회담에 응하겠다. 이런 쪽으로 북한이 공을 남쪽으로 다시 넘길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사실상 지금의 국면을 보면 남북 당국이 서로에게 공을 넘기는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 개성공단이 이제 폐쇄 수순을 밟을 것 같은데요. 이 그럴 경우에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단이 폐쇄 수순으로 간다면 남관계를 풀 수 있는 그런 그 모티브랄지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는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외부 환경 특히 북핵 문제나 그 북미 고위급 대화랄지 이런 외부 환경이 급속도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남관계는 당분간 그 침체기를 면치는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개성단 정상화에 대해서 남북 당국의 의지가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북측으로서도 개성단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잃는 것이 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문제를 아주 강경하게 자기 입장으로 그 개성단을 폐쇄 수순으로 먼저 끌고 가는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우선 아주 비관적으로 상황을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우리 정부가 어제 6.17 그 통일부 장관을 그 장관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영유아 지원 네. 같은 인도적 지원을 앞으로 계속하겠다 이랬는데 이 그 인도적 지원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뭐 남관계 개선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지금 한 14억 원 정도의 대북 지원 계획을 승인한다 이런 지금 그 통일부의 입장인데요. 예. 그 대체로 그 영유아 지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 국제사회와의 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뭐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워낙 지금 남북이 감정 싸움 그리고 서로 삿바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의 그런 그 인도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지원이랄지 이걸로 남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뭐 남관계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쨌든 민간 트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이 그 정부 간 지금 당국 간 그 막힌 출구를 찾는 뭐 이런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지원 그 승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조금 짧게 그 제가 답변을 한 두세 개만 구하겠습니다. 네네.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미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6.25 정전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네네.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의 6.25 그 행사 참석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남관계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것이 그 전쟁 성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그 규정하는 것을 보면 남측의 어떤 경제 성장이랄지 민주주의 진전 이런 부분들을 높이 평가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반도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그런 행사 참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북한이 어제 전승일 행사를 대대적으로 벌렸지 않습니까? 네, 중국의 그 상무위원 7명을 뺀 그 다음 순위 서일 8이라고 하더군요. 리 위안 네. 차오 우리말로 이원조 국가부주석을 보냈는데 네, 네. 이 이원조 부주석이 축하보다는 비핵화를 다시 강조했다는 이제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지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북한의 정경협정 체결 기념일
측은 이제 전승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 아, 이 그 행사에 그 리 안차오가 참석을 하면서 아, 보다 중요하게 지금 그 중국이 갖고 있는 입장은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기 위한 6자회담 재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을 북측에 대해서 강하게 그 중국 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국 그 북중 관계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전향적인 입장의 전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마지막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유규재 장관 제의에 응해서 북한이 이제 7차 협상에 나오게 된다면, 네네. 예, 무언가 과거와 다른 대화들이 오고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만약에 7차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그것은 남북이 사실 벼랑 끝에서 회담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극적으로 이제 개성단 정상화로 가는 이런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한편에 있다. 그러나 또 한 차원에서 보면은 개성단의 어떤 파국적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한 어떤 그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역시 남북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성단 정상화를 위해서 그 회담에 임하고 성과가 나와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동국대 김용인 교수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축구는 뭐라 뭐라 해도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젯밤 내리는 비를 뚫고서 잠실배를 뜨겁게 달군 오랜만에 한일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작년 이맘때 올림픽 축구 3, 4위 결정전 일본 올림픽 대표팀을 맞아서 홍 감독은 압승을 거두며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이번엔 국가대표팀이었습니다. 결과는 아쉽게도 1-2로 패배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처음 시험대에 오른 동아시안컵대회 아직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도 조심스러운데요. 축구 국가대표팀의 전력과 어제 경기 결과 그리고 홍명보 호의 방향까지 명지대학교 스포츠 기록 분석학과 신문선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예, 어제 빗속의 잠실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결과는 1-2로 졌습니다만 예.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을 압도했다 이렇게 집약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어제 한국 대표팀이 일본에게 이제 패하면서 최근 한일전 4경기의 성적이 2무 2패로 우리가 이제 열세에 있거든요. 예. 그동안 어제 경기까지 4경기를 통해서 한국 대표팀은 일본만 만나면 일본의 기술 또 일본의 패스 축구에 경기에 대한 그 점유율 그리고 경기에 대한 지배율 뭐 이런 부분에서 일본에게 뒤지면서 상당히 고전을 했었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볼 점유율이라든가 또 경기를 지배하는 그런 경기 상황에서는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경기 운영을 했었거든요. 예. 후반 경기 종료 직전에 그러니까 루스타임에 한국이 상대에게 결승골을 내줘서 1-2로 패하긴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을 앞선 그런 좋은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만 결과에서는 패하는 그런 경기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어제 우리가 내용은 압도를 하고 결과는 진셈인데 네. 이 라인업을 보면 호주전하고 같더라고요. 네, 이 김동섭 선수 원톱인데 네. 이 패배의 원인, 뭐, 그것보다는 이 미드필드를 지배해서 경기를 그렇게 지배를 하는데도 스트라이크가 부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김동섭 선수 원톱,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좋은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이번 동아시아 대회를 통해서 한국 대표팀은 세 경기 모두 내용에서는 상당히 충실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예. 경기에서는 앞서지만 늘 골을 터뜨리지 못해서 결국은 승리를 우리가 따내지 못한 그런 문제인데요. 어제 이제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많은 매체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똑같은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예. 그때보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격수의 능력의 한계다. 결국은 이번 대회 세 경기를 통해서 어제 경기에 이제 뛰었던 김동섭 선수가 두 경기에 이제 스타팅 멤버로 나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동현 선수가
또 한 경기에 스트라이크로 나섰습니다만 많은 득점 기회에서 두 스트라이커가 한 골도 터뜨리지 못했죠. 이번 대회 출전했던 김동섭, 서동현 선수, 물론 해외파 선수들이 이번에 가동이 되질 않아서 국내파 선수들로서 이번 그 일본에 있는 선수들이 주로 이제 가동이 됐었는데 이 그 스트라이커 선수들이 A매치 경기에서 뛴 경험도 적긴 합니다만 결정지에서 골을 넣는 능력 면에서는 한계를 보인 것도 이번 예. 대회에서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온 국민이 아쉬웠으니까요. 어제 경기를 통해서 그 발견한 현재 홍명보호의 색깔과 스타일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분명히 달라졌죠. 예. 어제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화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희망도 보인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지난번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전에서 보여준 한국 축구는 집약하면 뻥축구 그리고 홍명보호에서도 드러났던 그 골 결정력 문제 그리고 이제 수비 문제 이렇게 집약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동아시아컵을 통해서 한국 대표팀은 그동안 한국 축구에 좋지 않은 그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가 후퇴됐다 뭐 이런 그 표현 중에서 뻥축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번 대회를 통해서 홍 감독은 미드필드를 철저히 거치는 패싱 축구로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축구를 상대를 그 경기를 지배하는 말이죠. 이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러한 그 변화가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어제 경기 후에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했던 것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경기 운영에서 좀 아쉬웠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는 1대1로 경기를 마무리했었어야 되는데 루스타임에 들어가서 결국은 동점골을 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 그 지금 얘기했던 수비 불안과 그리고 또 이제 공격에 대한 어떤 그 골 결정력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갈 것인가에 대한 예상도 우리가 이제 그 가능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스트라이커들의 그 능력의 한계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단시간 내에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 그 대회를 끝내고 나서 아마도 홍명보 감독은 해외에서 뛰고 있는 박주영, 또 손흥민, 지동원 이런 선수를 통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겠고요. 이런 해법을 그 찾게 되면 한국 대표팀은 공수 전환에 대한 그 속도를 배가시킬 수 있고 이번 대회 그 드러난 홍명보 감독의 색깔의 가장 밑그림은 컴팩트한 그런 플레이였었거든요. 예. 이런 축구가 좀 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우리 그 신 교수님 역시 그 박주영, 손흥민 이런 스트라이크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네, 예, 스트라이크가 그 충원된다고 해서 예, 우리가 골 결정력이 나아질 것 같습니까? 저는 그 과거 우리 국가 대표팀 이 아직까지 과거의 그 이회택이나 박희진 선수나 혹은 최순호 선수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결정력을 보여주는 스타들이 네. 반짝하고 또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네. 아마 우리 전원책 선생님이 이제 축구하느라고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은 분명한 자기 색깔들이 있었죠. 예. 과거 이제 70년대, 80년대 축구와 비교한다면 현대 축구는 좀 더 빨라졌고 좀 더 컴팩트해졌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전 환경적 요인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은 수비수들의 간격이 좁혀지다 보니까 공격수가 볼을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그만큼 짧아지거나 좁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적으로 말이죠. 예.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메시와 같은 또 호날두와 같은 빠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간결한 또한 좁은 지역에서 상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드리블 능력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갖춰져야만 세계적인 선수로 이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말씀했던 박주영이나 손흥민 선수 이런 그 두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스피드업이거든요. 예. 어제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그 공수 전환의 속도를 배가하기 위해서 상대 진영으로 전진했던 수비 라인 결국은 그것이 화가 돼서 첫 골을 내주는 역습에 휘말렸던 거거든요. 예. 만약에 역습에 휘말리지 않게 해서 수비가 처지면 그만큼 경기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런 현대 축구의 어떻게 보면 조건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국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점, 약점은 결국은 그 문전에서 좁은 데에서 빠르게 골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경험 있는 선수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박종관이 손흥민 선수를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어찌됐든 한국 축구는 빨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는 좀 더 세밀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90분간 수비, 미드필드, 공격 라인이 이 컴팩트한 라인을 풀지 않으려면 뛰어난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세 경기 제가 경기를 모두 지배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여기는 홍명보 감독의 지혜가 돋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호주와 경기 때 뛰었던 베스트 11을
중국과 경기 때는 모두 11명을 모두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일본과 경기 때는 호주에 뛰었던 11명을 다시 투입을 하면서 일본보다 체력적인 그 어떻게 보면 회복 부분에서 여유를 갖고 그 경기를 뛰었던 것이 어제 경기는 졌지만 내용적인 측면, 특히 체력적인 부분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세계 그 열광들과 경기를 통해서 경기를 지배하고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전술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체력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숙제와 과제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2무 1패로 이 상당히 그 기대에 벗어났는데도 굉장히 이번에 그 좋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사실은 결과보다도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대를 했었거든요. 하나는 어제도 뭐 잠실 경기장에도 관중들이 많이 비어있는 네. 그 상단에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축구에 대한 상업적 가치, 산업적 가치가 지금 급격히 실추돼 있거든요. 예. 성명보라는 히트 상품을 통해서 또 대표팀이 좋은 경기를 통해서 축구가 부흥업되는 그런 기회와 더불어서요. 한국 축구가 갖고 있었던 그 퇴보됐다는 그런 비판, 뻥축구라는 어떤 이런 호된 비난을 털고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보였던 압박과 또 패스를 통해서 상대를 지배하는 그런 축구로의 변화, 이것을 기대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이번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부진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축구의 부모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대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뻥축구를 좀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는 분명 있었다. 이 시각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또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신문선 교수였습니다. 예, 출발사 지금 2부 함께 하셨고요. 저는 8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